이번에 CNC를 맨 처음 쓸 거는 조인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실제로 저희가 만들 거는 한 150에 150 정도 되는 크기를 만들고, 두께는 한 8mm 정도 되는 핑크 폼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께는 8mm 정도 되는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했을 때, 사실 지난번 수업에 했었던 조인트 만드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컬브가 두 개가 있네요. 컬브가 두 개에서 하나 하고 지워버리고요. 이거를 디바이드를 12개를 해서 12개 하면 이게 3등분, 각 변이 3등분 되는 선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두께가 한 8mm 정도니까 얘를 옵셋을 한 8mm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안쪽을 8mm 할 거고요. 요게 이제 두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든 제가 슬릿을 하나 만들 거고, 여기는 이제 홈을 하나를 만들 건데, 그래서 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미들라인에서 미들라인으로 줄을 하나 긋고, 얘를 디바이드를 3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3등분이 생겼죠. 그리고 얘를 이제 옵셋이라는 명령으로 두께가 8mm니까 4mm를 양쪽으로 해줄 거예요. 양쪽은 여기 보스 사이드 B를 누르면 양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8mm 두께에 이제 옵셋으로 두 선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가운데서부터 길게 늘릴 거니까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 이쪽에서 가운데 점에서 여기 선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렉탱귤러한 쉐입을 여기 오른쪽 왼쪽 위에 코너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은 다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이제 돼요. 그래서 요 가운데 구멍이 하나 뻥 뚫리게 있고, 요 구멍을 통해서 얘를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라인으로, 포인트에서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여기 인터섹션까지 누른 다음에 엔터를 했고요. 또 여기 포인트에서 다시, 라인을 하나, 포인트에서 쉬프트로 인터섹션까지 하나 그릴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저희가 라인을 요 끝에서부터 이 제일 윗변까지 하나를 더 그릴 거고, 이 아래쪽에도 아랫변 끝까지 하나 선을 그린 다음에 요 안쪽인 옵셋한 커브는 지워버릴게요. 실제로 이 외부 선을 다시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폴리라인으로 여기 툭 튀어나오는 데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 그리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렸고, 그다음부터 이제 사실 여기는 필요가 없는 선은 지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요 커브도 이제 필요가 없고, 여기도 다 필요 없고, 여기도 다 필요 없고, 사실 이제 포인트들도 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요게 이제 윗판이 되고 이제 옆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들어가겠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실제로 우리 드릴 비트의 크기가 약 4분의 1인치인데, 4분의 1인치를 0.25인치를 센치로 바꾸면, 2mm로 바꾸면 약 6.35mm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노에 들어가서 반지름 말고 그 센터 오브 서클을 요 근처에다 어디다 그리고, 다이아미터 D치고 엔터 친 다음에 아까 길이가 6.35, 그래서 다이아미터가 6.35를 그리게 되면 요게 우리 드릴빗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요 구석에 왔을 때요 코너 부분을 사실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카피를 해서 요 중앙 센터를 잡은 다음에 이걸로 이제 코너들을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요거 이제 드릴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가 이 재료가 이쪽이 사라지니까 이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이제 여기 이쪽에서도 보면 여기가 코너가 드릴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 구석이 깎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 개를 만들어주고 이쪽에다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 구멍 6개와 이 라인을 나중에 이제 CNC에서 커팅을 할 거예요.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가급적이면 항상 레이어를 써야 되는데요. 레이어에 들어가서 최소한 두 개는 항상 만드세요. 하나는 New 레이어 만들어서 이거는 커팅용 레이어고, 다른 하나는 드릴용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동그라미는, 서클은 우리가 드릴할 때 써야 되는 레이어고요.
색깔을 잠깐 바꿔볼까요? 드릴, 브라운색으로. 그러면 이제 드릴용으로 레이어에 구멍이 다 들어갔고, 이 아웃라인들은 커팅 라인으로 바꿀게요. 자, 커팅 라인으로 바꾸고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해봅시다. 보이게.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커팅 라인과 드릴 라인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 하나 가운데가 더 있네요. 요 가운데도 커팅 라인, 커팅 레이어로 바꿔놨습니다. 준비가 여기 다 된 거예요. 요거 익스포트 하려면 전부 다 쉬프트로 선택을 다 하고요. 여기 전부 노란색으로 선택이 됐으면 이거를 파일에 익스포트 셀렉티드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얘를 갖다가 테스트 커팅 조인트라고 이름을 짓고 파일 익스텐션은 DXF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옵션이 나오는데 그냥 OK를 눌러버리면 돼요. 그러면 제대로 잘 됐다면 바탕 화면에 저의 테스트 커팅 조인트 DXF 파일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CNC를 위한 라이노 파일 튜토리얼이었어요. 네.